삼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주찬 문헌과 추방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말, 차주 한 말, 메밀 한 말, 누룩 한 말로 술을 빚어 익게 기다렸다가 다 익으면 소주를 부어 넣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술은 장기를 물리치고 습증을 치료하며 비위를 보호하는데 가장 요긴하다. 이렇게 어떤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가늠체가 필요합니다.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삼합주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쌀 한 말, 메밀쌀 한 말, 수수 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잡쌀 한 말, 메밀쌀 한 말, 수수 한 말로 술을 빚되 다 익으면 구워서 소주로 받는다. 2. 꿀 한 대, 후춧가루 3호, 건강가루를 1에 넣어 중탕에서 먹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루, 이거 참 궁금한데요. 네, 병이 필요합니다.